네, 이 시장과 이 산업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또 변화하게 되고 혁신을 하게 될 것인가.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상황이 시장에서도 매우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9만 1000달러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려고 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나머지 알트 메이저들도 아주 순조로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알트 시즌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바라봐도 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의미 있는 반등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어쩌면 연말 연시 상황이 지난해와 비슷하게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기대감을 더 키우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이게 지금 기술적인 패턴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이 지금 잇따르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게 지금 하루 사이에도 몇 개씩 더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내년부터 미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면 뭔가 조금 더 전폭적인 상황과 결과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면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무려 7포인트나 오른 90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거의 뭐 최고조 수준으로 올라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빠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60% 바로 아래 지금 자리를 해주고 있어서 상당히 강력한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를 선보여 주고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이슈들이 한두 가지 정도가 지금 비트코인 시세를 자극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기다리고 기다렸던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이 드디어 통화감독청의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이미 SEC 그리고 최근에 CFTC까지도 승인을 해서 통화감독청 OCC의 승인도 머지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짚어봤었는데 진짜 생각보다 더 빨리 OK가 났습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취임식 전에 뭐잘 보이려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고, 어쨌든 그 의도가 어떻든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옵션 상품은 상장될지 문제가 아니라 언제 상장될지 단계까지 왔다라고 에릭 발츄나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스닥은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상품 상장 준비가 완료됐다, 이렇게까지 덧붙이고 있는데,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 옵션 상품, 이르면 내일 현지 시간으로 11월 19일에 상장된다라고 나스닥이 발표했다라고 에릭 발춘나스를 통해서 또 이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상황이고 굉장한 속도감이 느껴지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살짝 저항을 좀 받을까 싶으면은 이런 상당히 임팩트가 큰 그런 소식들이 더해지면서 아주 긍정적인 외부 재료로서 반등 모멘텀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이라는 게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안게 만드는 그런 기분 좋은 소식인데, 무엇보다 이 기관 투자자들의 증가와 관련해서 핵심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지금 핵심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먼저 첫 번째로는 파생상품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 리스크 관리 도구가 제공되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이 옵션을 활용해서 가격 변동성을 해지하거나 이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그런 시도가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당연히 유동성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고, 옵션 거래가 현물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효과, 그래서 시장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 이제 곧 가능해진다. 그런데 그 효과가 엄청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규제 승인으로 인해서 이제 신뢰도 자체가 커지게 된 상황을 꼽을 수 있겠죠. 비트코인 현물 ETF와 옵션 상품은 이제 SEC의 규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규제 명확성을 확실하게 제공해 주는 부분으로 바라볼 수 있고, 특히나 또 투자 접근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ETF 옵션 투자는 기존 금융 인프라 안에서 기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거래소를 가서 거래소 계좌를 터서 지갑을 만들어서 그걸 또 주고 받고 이런 새로운 시스템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이 기존 시스템 안에서 주식 거래하듯이 이제 ETF 옵션 거래가 가능해진다라는 거. 되게 혁신적인 상황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지금 전해지고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얼떨떨하게 느껴지는 건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이제 성숙해지고 있다, 이런 시그널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금융 상품이 다각화되는 측면, 암호화폐라는 게 이제 단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이 제도권 금융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들 사이에서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주변에서 약간 트렌드를 못 따라오는 그런 사람을 거르는 하나의 기준 가운데 하나가, 너 아직도 코인하냐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시대 변화와는 이제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시장 자체의 성숙도와 제도권 내 진입이라는 게 아주 빠르게 지금 전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리스크 감소 그리고 안정성 증가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겠죠. 옵션 상품 도입을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더 성숙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한 그런 근거 포인트가 하나 더 만들어진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겠죠. 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기관 투자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엄청 높아진 것이다. 특히나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에는 미국의 ETF 역사 자체를 지금 새로 써버리고 있기 때문에 가장 성공적인 미국 ETF 상품이다 라는 게 지금 증명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옵션까지 추가가 되면 기관들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그리고 수익 극대화 이런 것들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기존의 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던 연기금, 헤지펀드, 보험사 이런 것들의 진입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위에서 자리해 주고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굉장히 큰 숫자여서 와 이거 뭐지 싶을 때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또 알트코인들도 꿈틀꿈틀하고 있고 상당히 반가운 흐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큰 그림, 빅픽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한 거다. 지금 상황에서 블랙록을 비롯한 비트코인 현물 ETF 그리고 옵션, 여기에다가 이런 연기금, 헤지펀드, 보험사, 여기에다가 바라기에는 국부펀드, 중동 오일머니까지 쫙쫙 들어와 주면 우리의 기분도 쫙쫙 펌핑이 되겠죠. 여기에 더 재미있는 엄청 정말 와 이거 상상도 못했던 이슈가 터졌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실 8만 9천 달러로 빠질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엄청난 외부 재료가 하나 등장을 해준 건데, 안 그래도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이슈로 시장이 약간 살짝 흥분할 수 있는 상황에다가 트럼프 소셜 미디어 그룹이 암호화폐 거래소 벡트를 인수하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와 정말 아침에 잠이 활짝 깨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와 진짜 트럼프 작정했구나. 이게 사실 야당에는 엄청난 공격거리를 안겨줄 수 있는 재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지금 트럼프답게 그냥 액션부터 때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자체가 너무 섹시해, 이슈 자체가. 네, 그래서 한번 보면 세계 최대 증권 거래소 그룹인 ICE 산하의 암호화폐 거래 그리고 커스터디 플랫폼인 벡트를 지금 트럼프 소셜미디어 그룹이 인수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벡트의 모회사가 ICE이고 ICE의 모회사가 무려
뉴욕 증권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소셜 미디어 그룹이 벡트를 인수한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 약간 그림 자체가 이게 간단치 않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위에 위에가 뉴욕 증권 거래소가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벡트의 주요 투자자 면면이 간단치가 않아요. 벵가드, 블랙록, 피델리티 이런 곳들이 지금 세운 곳이고 최근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전략적인 매각 가능성 또는 해체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해체 자체보다는 해체하기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 이 시대 자체가 블록체인 전성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의 상황인데 전략적인 매각에 힘이 실릴 거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그 대상이 그 주인공이 트럼프 소셜 미디어 그룹이 될 거라고는 와 이건 정말 깜놀했습니다. 이게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일단 무엇보다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라는 게 진짜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나아진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 완벽하게 전면적으로 전환기적인 상황이 도래가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트럼프 직접 관련 기업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수한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강화하겠다라는 신호로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국가 전략의 일부로 통합하려는 그런 의도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규제 완화 플러스 암호화폐를 주류 금융 시스템에 더 쉽게 통합하려는 그런 노력의 의지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SEC 등 규제기관에 트럼프의 직접적인 영향력 내지는 압박 가능성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트럼프 행정부는 더 나아가서 트럼프는 정말 진심으로 이 산업을 통해서 미국의 어떤 혁신 플러스 개인의 주머니까지 채우는 이 정말 일타쌍피를 지금 노리고 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 주도의 암호화폐 시장 강화 이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세계 최대 거래소인 ICE가 소유한 벡트를 트럼프 기업이 인수를 하면 미국 중심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권 강화 전략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등 경쟁 국가의 이 디지털 화폐 이런 것들과 대립구도를 상정한 정책의 가능성인 측면에서도 트럼프의 우호적인 관점을 가진 쪽에서는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죠. 특히나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CBDC 안 한다라고 선을 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그 자체, 암호화폐 그 자체에 지금 집중을 할 거고 이미 집중하고 있고 그게 시장을 지금 펌핑을 하게끔 만들고 있는 건데 사실 중국과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이 대립각 자체가. 더군다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면적으로 비트코인 금지 정책 플러스 디지털 위안화 CBDC로 나아가고 있는데 미국은 더 선명하게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 오케이 완전 땡큐 우리 거 메이드 인 USA로 가겠다라는 거고 여기에다가 우리 CBDC 안 해요. 우리는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강화 완전하게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블록체인이나 디지털 에셋과 관련해서는 중국 때려잡겠다라는 의지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 그걸 더 선명하게 보여주면서 트럼프가 거의 이 비즈니스맨의 관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투트랙 전략인 거죠. 트럼프 행정부의 수장,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게 하나의 트랙이라면 또 다른 트랙에서는 트럼프 미디어 그룹의 주인으로서 지금 비즈니스맨의 관점에서도 진행을 하면서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 두 가지 모두를 지금 잡으려고 하는 굉장히 영리한 접근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시장에 미칠 영향은 물론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고 부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조금 비판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신뢰 강화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모두를 유치해서 시장 확장을 촉진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진짜 대박인 거죠.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규제가 트럼프 개인과 관련 기업 이익에 치우칠 수 있다라는 우려가 가능하고 아마도 이게 조금 더 궤도 위에 오르고 취임식 이후에는 민주당이
이거 가지고 엄청 비판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 재료로 사용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특히나 암호화폐 진영에서도 말이 나올 수 있는 게 암호화폐의 이 탈중앙화 이념과 충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거. 근데 사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념, 이런 탈중앙화 이념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개미 마인드로 바라보면 내 지갑이 더 풍성해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는 내 지갑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념적인 측면보다는 실리적인 측면이 커뮤니티에서도 더 집중될 수 있고, 다만 트럼프 직접 관련 기업이 지금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거는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정치적 공세 비판 재료로서는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산업 발전,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는 거의 트럼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이 정도면 확신범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와는 거의 완벽하게 선을 긋고, 만약에 이게 지금 성공을 하고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고 진짜 시장에 대박을 치게 되면 민주당의 입지라는 거는, 미국 민주당의 입지라는 거는 더 한심한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도 해석이 될 겁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이 이렇게 깃발을 들고 난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눈치가 빠른 국가들은 비슷한 스탠스를 취하려고도 노력을 할 텐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나름 미국의 동맹국인데 우리나라 정치권과 행정부는 왜 저렇게 멍청한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정말 참 그저 답답하게만 느껴지는 건 역시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관들은 이미 방향성 잡았어요. 진짜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1억 달러 이상 운용을 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 보유량을 엄청 빡세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분기 말 기준으로 1억 달러 이상 운용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 가운데 738곳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2분기에 667곳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죠. 그래서 규모로 따지면 153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비트코인에 이제 간접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재밌는 건 뭐냐면 뱅가드가 무려 1600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1600만 주, 모건스탠리 800만 주, 골드만삭스 69만 주 이상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재밌는 상황이에요. 뱅가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심 없다고 그렇게, 아 우리 관심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상 간접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대주주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들, 대형 세력급 자본들이 말하고 있는 거를 곧이곧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떻다? 절대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느끼게 만드는 부분이고, 세상이 지금 특히 미국 월가가 되게 재밌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점들도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뭐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폴 튜더 존스의 경우에도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위 10위 홀더입니다. 그래서 1억 5,900만 달러 규모를 보유하고 있고, 이런 어마어마한 큰 손들도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금과 비트코인을 장기 매수하고 있다. 참 이 개미 입장에서는 생각할 거리가 많은 그런 멘트가 아닌가 싶습니다.